자, 일단 오늘은 일단 수원의 끝이죠.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마 점화식이란 말을 교과서에서는 찾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 단어를 좀 빼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점화식이 점화식이지 뭐. 그 말이 이상한 말도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간혹 얘기를 할 거야. 학교에서 혹시 점화식 수업했니? 안 했어? 아니, 지금 아직 안 들어가요. 니네 아마 내 장담하는데 시그마 하루 이틀이면 끝낼 거? 뭐 그래요. 등교도 하루만 할까요? 20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 수학적 귀납법은 점화식, 그러니까 상대 간의 관계를 묘사했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워야 됐던 점화식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나열해야 됐던 수열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를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야. 고1 때 명제 기억나시죠? 오케이? 기억 안 나지? 야, 명제가 뭐였어? P이면 Q이다 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형태였고,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했어. 그치? 오케이. 자, 이걸,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 싶어. 오케이. 제일 첫 번째 증명했던 방법이 뭐죠?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거야. 진리집합을 이용했었어요. 야, 이거 다 까먹었네. 이거 큰일이네. 너 공부 안 했냐? 고1 때? 야, 씨, 진리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도 까먹으면 어떡해? 진리집합은 기억 안 하잖아. 기억나? 개념이 뭔지 기억이 안 나. 말만, 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맙소사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걸 때로는 직접 증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P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뭐 예를 들어 X는 짝수이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2, 4, 6, 8, 10, 이 모든 아이들이, 오케이? 그 짝수라는 것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진리집합이 될 거야. 그걸 모아놓은 게. 오케이? 이면, X는 자연수이다. 그럼 자연수 전체가 또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를 만족하는, 우리, 4번이 아닌가? 무슨 소리 들렸는데, 그지? 충격. 충격. 그러니까. 진리집합 P가, 오케이? 진리집합 Q에 포함되면 참이다라는 걸 이용했어. 그치? 짝수이면 자연수 맞잖아. 그치? 왜 짝수는 자연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맞죠? 맞아? 자, 두 번째. 또, 이게 P면 Q이다가 보는 게 힘들면, 대우를 이용하기도 했어. 오케이? 갑자기 대화니까 여기 대우가 그래, 여기 대우, 그 대우. 나 Q이면, 나 P이다를 봐도 괜찮다는 거죠.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얘기가 Q의 여집합은 거꾸로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냐라는 거. 이거는 기억나시죠? 말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귀류법이란 것도 있었어요. 그지? 다 기억나죠? 그지? 자,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거기서부터 증명이 전개가 돼요. 결론을 부정하고, 증명을 전개할 때 결국 마지막에 모순이 발생되는 게
신기해. 오케이. 그래서 그 부정된 게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 결론이 참이었다는 걸 이용한 거.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증명할 때 많이 했죠? 무리수 증명할 때. 맞다. 그치?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P분의 Q인데 그죠? 하면서 근데 그러면 배수 배수 안 돼. 모순 발생했어. 가정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죠? 주로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니까 암기에 막 하면서 했었을 거야. 그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중고등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네 번째 과정이 수학적 귀납법이야. 오케이? 이 수학적 귀납법을 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도미노 피자. 도미노라고 얘기 많이 해요. 오케이? 네. 잠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뭘 봐야 돼? 기본적으로 얘를 봐야 돼. 네. T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걸 봐야 돼. 네. 선생님은 가야 돼. 얘기 처음에 계속 너한테 막 얘기를 질문하고 알겠니 하고 묻는 게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너도 이 생각이 깔려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듣고 바로 저걸 뭐 적겠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같이. 오케이? 자, 그거야. P가 Q에 포함되는 걸 보고 싶어. 네. 오케이? 네. 어떤 수식이 참임을 보이고 싶어. 오케이? 네. 됐니? 근데 그러면 이 수식을 만족시키는 그 원소들이 뭐 예를 들어 1일 때도 만족하고 2일 때도 만족하고 막 그렇대. 네. 그 모든 게 오케이? 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연수면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다 이 식을 만족시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네. 돼? 그러려면 1이 되는지 봐야겠지. 2가 되는지 봐야겠지. 3이 되는지 봐야겠지. 야, 근데 그게 자연수는 몇 개가 있어? 많아요. 많다 정도가 아니라? 무한. 그치, 무한개야. 무한개를 다 볼 수가 없어. 네. 야, 내가 무한개 다 보는 순간 난 죽을걸? 네. 하다 보면? 그렇잖아. 그렇게 증명하기가 힘든 거야. 오케이? 자, 주로, 여기서 찾아온 거야. 고민이. 무한 집합을 증명을 보는 거야. 무한집합에서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그치? 그냥 일반적인 방법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미노가 잘 쌓아놓으면 잘 연결돼 있으면 하나만 툭 건드리면 다 된다는 거죠. 네. 다 쓰러뜨릴 수가 있잖아. 네. 자, 이거야. 봐. 피라는 이런 구조예요. 이 네. 증명은 네. P라는 놈이 뭐 A1, A2, A3 쭉쭉쭉 있어. 됐어? 오케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P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있잖아. 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거야. 원소들이 순서성을 가진다면 얘네들끼리 순서가 있다. 오케이? 이걸 선생님 대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WOP라고 배웠는데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고 얘기해. 순서성의 원리. 잘 순서가 이어졌다는 거. 얘네들끼리 순서가 존재해. 에 대해서. 오케이? 네. 첫 번째 뭘 보냐면 뭐라고 놓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게. 지울게. 피라는 집합 말고 A라는 집합이라고 할게. 됐어요? 오케이. 자, PN이라는 명제가 있어. 피엔이란 명제가 이 A라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찾는 걸 보고 싶어.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오케이? 자, 첫 번째. PA1이 찾는 걸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선생님이 이제 다시 초항 성립 검사라고 부를 거야. 첫 번째 항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원료를 넣었을 때, 참인 걸 확인했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K번째에서 참이 되더라. 오케이? 참이 된다는 걸 가정해. K번째가 참이래.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PAK 플러스 1. 이 참임을 증명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 K 플러스 1번째 항이 참임을 증명하는 건요 PAK의 형태를 이용할 거야. 즉, 시계꼴을 웬만하면 재현해낼 거야. 오케이. K번째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함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러면 끝나. 왜? 봐봐. 첫 번째가 성립함을 확인했어.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함을 봤어. 그럼 첫 번째가 됐잖아. 첫 번째게 되면 다음 것도 된다면 PA2가 되죠. 그러니까 PA2가 됐지. 그럼 PA2가 되니까 PA3도 될거 아니야. PA3가 되니까 PA4도 돼. 오이씨, 못 받으니. 이 구조야. 그치, 완전 도미노죠. 하나, 그치. 그러니까 잘 연결돼 있다는 건 여기는. 도미노가 잘 연결돼 있으면, 오케이? 간격이 고르게 잘돼 있으면, 그죠? 오케이? 첫 번째 것만 쓰러트리면 다 쓰러트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근데 요 말을 학교에서는 안쓸 거야.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기억 나시는 분은 이걸 알 거고, Well Ordering Principle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도 까먹으신 분들도 많을 거. 선생님이 이제 이게 정수론인가 해석학인가에서 배웠던 거거든. 오케이. 자, 아무튼 순서성의 원리 뭐냐면 이거 봐. 이런 문제가 다가와. 잘 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함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물어. 오케이? 근데 이 PN에 대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PN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오케이. 그럼 n번째가 성립하면 n 플러스 2번째가 성립한대. 그러니까 P7이 성립하면 P9가 성립하네. 그럼 P9가 성립하니까 P11도 성립할 거 아니야. 11이 성립하니까 13, 그죠? 맞아? 자, 그러면 P1이 성립하면 오케이. 그에 따라서 당연히 P3도 성립하고, P5도 성립하고. 그렇죠. 그럼 P1만 성립하면 모든 홀수가 다 성립하네. 또, 그러면
P2가 성립하면 P4 성립하네요? 네. P6 성립하네요? 네. 다 성립하겠죠. 네. 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거. P1, P2만 확인하면 모든 자연수가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네. P1 성립하면 홀수 다 된다면. 네. P2 성립하면, 그치. 모든 짝수 다 된다면. 네. 그치. 됐어요? 네. 저렇게 두 개를 골라야겠어. 네. 이해가? 네. 이해가? 한 번 더 볼게. 이런 얘기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명제가 있대. 오케이? 네. 그때 반드시 성립한다 할수 없는 거지. 자, 조건 쓸게요. 오케이? PN이 성립하면, 오케이? PEN이 성립하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PN이 성립하면, 피3N이 성립한대.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P1이 성립한대. 그리고 나서 1번. P16. 2번. P24. 3번. P 81, 4번, P 120, 5번, P 486. 돼요? 잘 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봐야 돼. P1이 성립하지. 맞아? P1이 성립하면, P2 성립한다면, 네. 또 P3 성립한다면 네. P2의 제곱 4가 성립하잖아. 그럼 두 배한 거. 그리고 여기에 세 배한 P6도 성립하죠. 그럼 여기가 P3 성립하니까 두 배한 P6, 그다음에 P9도 성립하죠. P8 성립하죠. 네. 22. 12도 성립하죠.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세 배한 P18도 성립하네요? 네. 여기 두 배한 거죠? 27도. P27도 성립하죠. 돼요? 막 이렇게 갈거 아니야. 보면, 2의 제곱, 2 곱하기 3, 3의 제곱 맞죠? 네. 2의 3승, 2의 제곱 3, 2 곱하기 3의 제곱, 3의 3승 맞죠? 네. 아, 어떤 아이들?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3밖에 없는 아이들. 그치. 걔네들이 성립하는구나, 그죠? 얘는, 아, 그럼 2의 4승이니까 성립하겠다, 그죠?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이니까 오케이죠. 얘는 3의 4승이니까. 오케이. 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각기죠. 그치. 얘가 안 되겠다. 5각기는 건 성립할 수도 있지. 근데 확실하게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모르죠. 그치. 내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건요 가지에서 확인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2 곱하기 3의 5승인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처음. 오케이? 이해가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진짜 증명을 하는 거야. 진짜 증명할 거야. 봐봐. 첫 번째.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야. 오케이? 네. 아까 마찬가지야.
뭐라고? 첫 번째, PA1 성립함을 확인하세요. 네.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초항 성립 검사할 거야. 일단 초항이 사격사인지 확인해야 될 거예요. 항상 녹차. 두 번째, PAK가 성립함을 가정할 거야. 돼요? K번째, 성립, 뭐 하자? 가정하자. 가정하는 거죠. 가정이야? K번째 성립하면, 뭐가,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할 거야. 라는 거, 그게 된다는 걸 증명할 거야.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증명할 거야. 그럼 K번째가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합니다. 가된 거죠. 네. 근데 첫 번째도 성립해요. 첫 번째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성립하고 세 번째가 성립하고, 그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미 너무 비싸. 더안 되셨어요? 안 먹었죠. 힘드시겠네요. 쉬운 거부터 갈까요? 쉬운 거부터? 하나님과 뭐 쉬운 거부터는 이제 어려운 거 같아요. 사나이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당연하지. 봐. 얘를 그냥 직접 증명할 거야. 오케이? 멋지신가? 요즘 처음 생각하는 이건 아닐까? 자, 잘 봐. 네. 우리는 이식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거 시그마 공식이었지. 네. 진짜 왜 그런지를 증명할 거야. 귀납법 방법으로. 우리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 이제 귀납법 형태를 증명해달라는 거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그럼 자, 봐봐. 먼저 첫 번째. 모든 자연수라면. 첫 번째가 뭐야? 자연수의 첫 번째가. 네. 예. 그치, 1이야. n은 1일 때 좌변은 뭐가 돼? 1부터 1까지니까 1이야. 우변은 예.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야, 그치? 맞니?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우변이 성립함으로, 그러니까 같음으로, 임으로 성립이라고 가정. 얘기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n은 k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K까지가 2분의 K 플러스 1이 됨을 임을 가정 성립한다고 하죠. 가 성립한다고 가죠. 재밌어? 이거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애들도 많아. 여기까지 됐어요. 이봐. 흥미가 있는 거야. 얘는 K 플러스 1일 때 1을 보는 거지.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K 플러스 1까지인데 이렇게 봐야 돼. 전의 식을 이용할 거야. 그럼 양변에 뭘 더한 거랑 같아? K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같아. 얘는 2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뭘 더한 거랑 같다. K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같을 거예요. 맞죠? 자, 통분할게요.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2K 플러스 1 맞죠? 돼요? 2분의. 그럼 K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2. 여기다 K 플러스 2 넣은 거랑 같아. 그러니까 성립.
N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양변에. 아. 그치. 여기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이번에. 맞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쓰는 거지.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이유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네. 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언급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여기도. 뭐냐면, 이번에 증명 문제 있을 거야? 라든가. 아니면 귀납법 문제는 교과서에서만 출제할 거야. 오케이? 아, 선생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증명 문제 나오냐 물어봤거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긴 할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 아, 중요하지 않네. 하긴 할 건데 뭐라 해야 되나 좀 뭐 비중 없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물어봐요. 증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증명 문제로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했듯이 증명을 정말 네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거나 네. 오케이? 아니면 근데 이 증명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니면 보통 이렇게 나와. 아 맞아요. 아 들었 딱 기억나는 게 생각나. 이거 그걸로 된대. 빈칸으로? 빈칸으로 된다. 낼 수 있다고. 아니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적어도 한 문제는 나와. 자, 그래. 아까 N은 1일 때 좌변, 우변 모두 뭐였어? 1이었어. 1이라고. 그러니까 가는 몇이야? 예. 1이야. 오케이? 네. N은 K일 때 주어진 색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치. 그랬고, 양변에, 그치. K 플러스 1을 더한 꼭 효과가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뭐였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네. 오케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A는 몇이었어? 1이었어, 그죠? 네. 그럼 1 곱하기 F2가 3이잖아. 네. G6이 7, 8, 7, 4, 28, 그죠? 맞나? 24에서 그렇지, 84. 곱하기지. 곱하기니까 68. 오케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할만하죠? 네. 또 보죠. 그럼 이제 좀 난이도를 좀 높여봅시다. 자, 예를 할까? 아니면 예를 할까? 아니면 잠깐만 분석골 아니요 조금 아니다 어려운 거를 좀 가볼까요? 네. 예 좀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아, 1 더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4, 다시 1 더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4, 축축해서 n 곱하기 2에 n-1입니다. 자, 얘는 사실 그럼 이게 싫어. 1 곱하기 2에 0승이야. 2에 0승 1이어서 뺀 거야. 네. 2 곱하기 2에 1승이고, 3 곱하기 2에 제곱이고, 그치? 네. 그 다음 거는 4 곱하기 2에 3승일 것 같아. 네. 맞지?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1일 2죠.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초항은 1이었을 거야, 그치? 네. N은 1일 때. 그죠? 네. 좌변은 몇이야? 예. 우변도 1이야. 우변은, 잠깐만, 천천히 가자.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2에 1 생각하기 1이니까 그래서 1이야. 네. 이므로 서로 같으니까 성립. 됐죠? 네. 두 번째. n은 k인데. 가동. 그죠? 1 곱하기 2에 0승 더하기 2 곱하기 2에 1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k 곱하기 2에 k-1승이 뭐가 되냐? k-1 곱하기 2에 k승 더하기 1은 성립함이 가정할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이걸 언뜻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사실. 귀납법으로 가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이 1 곱하기 2의 0승, 2 곱하기 2의 1승,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를 넣으면 얘일 거고. 네. k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양변에 뭘 더하는 효과야? 얘를 더하는 효과지. 그치? 맞니? 그러면 이게 이 좌변에다가 얘를 더한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2의 k승, 2의 k승 같잖아요. 2의 k승으로 묶으면 k-1 더하기 k 플러스 1이지. 얘는 그러면 계산하니까 2k지. 이렇게 되지. 그럼 2 곱하기 2의 k승이니까 2의 k 플러스 1승으로 바뀔 수 있죠. 그건 유식은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랑 같지 않아?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은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한다는 거. 네. 성립. 그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가볼까요? 뭘더 했었죠? 얘더 했었죠, 그죠? 저걸 더 k 하고 플러스 1 곱하기, 그치, 얘 k승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자, 사실 증명 성립하니까 나한테 증명을 물어봤을 거고, 귀납법은. 오케이? 그럼 결론은 정해져 있어. 마지막은 항상 오른쪽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형태가 될 거야. 그치? 그 구조를 알면 시간 없을 때 빨리 들어가겠죠. 무조건 여기가 결론이 그걸 텐데. 가운데만 따면 된다는 거지. 가운데, 그치?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 더하기 1 되는 거죠. 여기다 10 넣으면 몇이죠? 11 곱하기 2에 10승 맞죠? 네. 얘는 9 곱하기 2에 10승 더하기 1이죠? 네. 두 개를 뺄까요, 그죠? 2 곱하기 2에 10승 빼기 1 되나요? 네. 2에 11승 빼기 1. 돼요? 이해가? 될까? 하나만 더 하자. 그다음에 이 그거를 부등식 증명입니다. 부등식 증명. 자, 가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우리 원래 이거 정리하는 거 분수의 합이잖아. 2K-2K 플러스 1. 맞네. 오, 맞았어. 부분 분수로 했던 거 맞죠? 부분수 시그마에서 했다는 얘기지. 이게 되는 거를 시그마로 안 하고 귀납법으로 증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죠? 돼요? 자, 첫 번째. 똑같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그랬으니까.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요?
N 총항에다가 총 1이잖아요. 1을 넣었을 때 성립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쉽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아, 했네요. 그런가? 그잖아. 뭔가 더 어려운 게 있겠지 않아? 아니. 아니, 안 되잖아. 네.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데 1부터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돼요? N 1을 이제 3분의 4분의 5분의 3분의 올라갔다. 그치. 좌변은 1 곱하기 3분의 1부터 1 곱하기 3분의 1까지니까 그냥 몇이야? 1 곱하기 3분의 1까지 이렇게 네. 맞죠? 우변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야, 그죠? 됐어요? 네. 성립. 됐어요? 이제 좀 빨리 갈게요. 가볼게요. 네. 두 번째, n은 뭐일 때? k일 때.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되냐? 오른쪽에다 k 넣은 2k 플러스 1분의 k가 됨을 성립함을 가정합시다. 돼요? 네. 될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는 k 플러스 1일 때. 오케이?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2k-1, 2k 플러스 1분의 1. 에다가 마지막에 하나 더 k 플러스 1을 넣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한 거야, 그치? 많이? 그건 여기까지가 얘라며, 그죠? 됐어요? 거기에다가 1, 2K 플러스 3분의 1이 된 거죠. 더한 거죠. 돼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에다가 통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얘 곱하면 되죠? 따라오니?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여기가 2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되죠. 맞아?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이 식이 뭔데?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성립.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 성립. 돼요? 될까요? 선생님, 자, 지금 요게 가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나는 얘인 것 같아요, 그죠? 됐어요?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 성립합니다, 그죠? 맞죠? 끝났네요. 자, g10은 몇이죠? G10이요?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23분의 11 맞죠? 곱하기. 여기다 10 집어넣은 거 역수. 10 집어넣으면 21, 23. 맞죠? 그 분의 1인데 역수하니까. 자,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곱하기 11. 그죠? 아니다. 11분의 1이구나. 그죠? 11의 역수는 11분의 1이니까. 그죠? 죽고 죽겠죠. 답은 21. 2번이네요. 오케이? 이해가? 네. 자, 세 번째.
부등식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 오케이? 네. 자, 똑같겠죠. 초항 성립함을 검사하고 K번째 성립함을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를 확인하는 건 똑같은데. 네. 근데 마치 이게 장치가 이런 느낌이야. 잘 봐야 돼. 내가 A가 B보다 작음을 보이고 싶어. 오케이? 근데 A식이랑 B식이 걔네 둘이 비교하기가 되게 불편했던 거. 식이 되게 복잡해 보여. 못해 먹겠다 이거. 오케이? 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잘 들어. A보다 조금 크거나 같은 C를 만들어내. B보다 조금 작거나 같은 D를 만들어내. 우리는 여기가 성립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A를 조금 바꿔서 C란 식, B를 조금 바꿔서 D란 식. 그러니까 가운데 네 개가 필요한 거. 그 네 개끼리 비교하면, 그럼 봐봐. A가 C보다 작은데, C가 D보다 작고, D가 B보다 작으면 끝난 거지. 결국엔 A가 제일 꼴찌잖아. 그치. 가운데 뭐가 필요해? 네 개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바로 가보죠. 잠깐만. 어제 너 끝까지 안 봤다 그랬지?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고전 문제거든. 영상 보면 내가 잠깐 끊고 이거 설명하고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되게 고전적인 문제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에서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잖아 라고 했을 때 되게 선호하는 문제 중 하나. 알겠지? 자, H가 양수일 때 H가 양수고요. 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양수. 이번에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가 되겠구나. 맞죠? 됐어요? 2보다 커나 같은 모든 자녀 수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돼? N은 2일 때. 그죠? 네.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H 더하기 H제곱. 그죠? 네. 그리고 우변은 1 더하기 2H. 그죠? 그리고 H제곱은 양수일 거지. 그죠? 임으로. 좌변이 우변보다는 크죠. 왜? 1 플러스 2H 똑같은데 얘가 양수를 더했을 거지. 임으로 성립. 그죠? 저는 식 성립합니다. 그죠? N은 K일 때. 그리고 만약에 서술 중에 나면 이거 꼭 써주는 게 좋아. 오케이? 좌변. 그러니까 좌변에다 K를 넣은 1 플러스 H의 K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면 오케이? 성립함을 모아줘. 가정하자. 그죠? 네. 자, 세 번째. 뭘 봐?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을 받으셔. 네. 오케이? 돼요? 이게 왜 불편하다는 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불편했던 건 얘는 지수식이고 얘는 다항식이야. 식의 형태가 다른데 증명하는 게 되게 불편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장치를 놓겠다는 거, 4개를 놓겠다는 거. 자,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다시 n은 k 플러스 1일 때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이잖아. 네. 좌변은 그러면 1 플러스 h에 k승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거란 거죠. 네. 오케이? 근데 그건 1 플러스 h의 k승은 얘보단 크다며. 맞아? 그러면 1 플러스 kh에다가 얘를 곱한 거 보다는 크겠죠. 그럴 거 아니야. 돼요? 네. 근데 얘가 몇이야? 1 플러스 k 플러스 1h 더하기 kh제곱이죠. 아. 맞지? 네. 그러면 봐봐. 그건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어.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어.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는 크죠. 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양수가 더해졌잖아. 그렇죠? 됐어요? 네. 이거 임으로. 됐어요? 네. 성. 결국에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였잖아. 가운데 매개는 얘였죠. 가운데 매개. 그렇지. 이거랑 이거였죠. 됐어요? 그러니까 n은 2일 때죠. 네.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했다고 생각했지. 네. 맞아요? 그래서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는 컸다는 걸 본 거죠. 그래? 2고 1 플러스 h고 1 플러스 k 플러스 1h. 5번 답.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니? 할만해? 네. 어려웠어, 방금 거? 조금. 마지막. 시장은 안 돼요. 조금 더 난도 있는 걸로 가죠. 자, 가보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n은 몇일 때? 2보다 큰 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네. 좌변. 오케이? 네. 첫 번째. n은 2일 때. 맞죠? 2보다 커 낮은 거니까, 그치?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치? 1부터 2분의 1까지입니다. 즉, 2분의 3이야, 그치? 네. 우변. 1 더하기 1분의 2야. 그래서 1이야, 그치? 좌변이 우변보단 커, 그치? 응. 맞죠? 근데, n이 2부터인데 왜 저기 1을 넣어요? 내가 잘못 듣구나. 미안해. 그럼 2 더하기 1이고 4죠. 네. 3분의 4지. 네. 2분의 3이 커 3분의 4가 커? 통분하면 3분의 왼쪽 3. 6분의 9고 오른쪽은 6분의 8이니까 그렇지. 오른쪽, 아니 왼쪽이 더 크죠. 맞나? 이렇게 됐죠.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n은 k. k는 2보다 커 낮을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2. 네. k 플러스 1분의 2k보다 큰을 성립하면 가정할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보면 여기가 비교하려면 통분해야 되잖아. 못해 먹겠다 이거지.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 잘 들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를 더하는 거죠. 그건 여기까지가 얘보다는 크다며. 맞지?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부도반응 바뀌지 않죠. 네. 돼요? 근데 이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야. 맞죠? 네. 이건 뭐보다는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보다는 크죠.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는 큰지는 근데 여기 확인해 봐야 돼.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를 뺐을 때 양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통분할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 k 플러스 2 빼기 2k 플러스 2, k 플러스 2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2고요. 빼기 2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2거든. 네. 그러니까 뭐가 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임으로 이건 양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죠. 돼요? 네. 자, 양변에 자 n은 일단 2부터고요. 그죠? 맞니? 네. 양변에 몇을 더했죠?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죠. 자, 성립.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 그죠? 됐어요? 네. 자, 뭘 뺐죠 지금? 얘 뺐죠.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였죠. 돼요? 네. 2였고요. 맞죠? 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곱하기 1. 예. 그죠? 2니까 맞습니까? 네. 자, 로그 2에 g제로 0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지. 네. 로그 2에 1은 0이죠. 답이 참네요. 오케이? 이해가?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사실 등호성립 증명이에요. 오케이? 근데 조금 독특해서. 오케이? 네. 배수 판정법이에요. 오케이? 네. 자, 배수 판정법인데. 잘 들어. 내가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네. 오케이? 네. K의 배수임을 확인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 자연수가, 네. 오케이? K 곱하기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맞아? 그럼 이거를 식으로 봤을 때는 인수분해지. 맞아? 즉 K로 억지로 묶어줄 거야. 네. 되니? 됐어요? 네. 먼저 볼게요. 한 두 문제만 더 해보고 끝낼 겁니다. 알겠죠? 귀납법 할 만해? 그럼. 어려운 건, 쉬운 거 하나랑 어려운 거 하나.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3승 더하기 5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할 거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n은 1일 때 1의 3승 더하기 5는 6이므로 오케이? 네. 6의 배수임도 성립하죠. 맞죠? 두 번째, n은 k일 때 K3승 더하기 5K는 됐죠? 6의 배수이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면 6, 여기는 이걸 썼으니까 6M이라고 N은 자연수라고 6의 배수니까 네. 라고 가정할 거야. 돼요? 네.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5 K 플러스 1이 맞아. 됐어? 네. 잘 봐. 근데 항상 이 꼴을 재현해낸 거야. 플러스 치면 K3승 더하기 3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 되니? 더하기 5K 플러스 5지. 되니? 잘 들어. K3승 더하기 5K. 그리고 안 묶인, 안 묶여 없었던 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6m이라고 얘기했죠. 맞지? 얘는 3으로 묶으면 k제곱 더하기 k 더 아니다. 잠깐만요. 8k 어디가요? 3k 아니 5k는 열로 묶었죠. K3승 더하기 5K. 그렇지. 잠깐만요. 3K제곱 3K 플러스 1 그 다음 5K 더하기 2 맞죠? 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잘 봐. 이 6도 1로 보내버려. 그럼 봐. 여기가 3K, K 플러스 1 됐죠. 네. 그리고 여기가 아까 6M 더하기 6이죠. 네. 맞죠? 돼요? 네. 즉, 여기가 6M 플러스 1이고, 3K, K 플러스 1인데 잘 들어. 여기 잘 봐. 3에 대해서 맞죠? 네. K가 몇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일 거 아니야. 네.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짝수겠지. 네. 그치? 그러면 2의 배수라는 거잖아. 네. 3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곱이니까 얘도 6의 배수죠. 그럼 6의 배수 더하기 6의 배수니까 오케이. 6의 배수. 맞죠? 됐나? 여기가 가가 요거였죠. 그죠? 그리고 나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합니다. 그죠? 답이요. 이해가요? 네. 라스트. 어려운 걸로 가죠. 근데 그렇게 안 어려워. 억지로 묶는다는 거. 언제 제대로 보여줄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1승 이 7의 배수임은 수학적 귀납법이 중요한 것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됐나? 첫 번째, n은 1일 때. 맞나? 네. 2의 제곱 더하기 3의 1승이라서 4 더하기 3, 7. 성립. 맞죠? 네. 두 번째, n은 k일 때. 네.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 7의 배수임을 가정할 거야. 네. 7의 배수니까 이렇게 쓸게. n은 자연수. 오케이. 성립함을 가정할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여기 핵심이야.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승이지. 맞아? 근데 여기서 잘 들어. 나는 이 꼴을 이용할 거잖아. 여기가 그리고 k 플러스 2군요. 그죠? k 플러스 1 넣으면. 그죠?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n자리. 그럼 이 꼴을 이용할 거니까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이 있었고, 3의 제곱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야.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작은 수를 보는 거. 2가 있고 9가 있지. 묶어줄 거거든. 그래서 2 더하기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을 해줄게. 9를 2 더하기 7. 그럼 2로 묶으면 얘랑 얘가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더하기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됐어요? 2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천천히 봐줄게. 여기까지 됐어? 네. 잘 들어.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있었죠? 풀어 해친 거. 2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더하기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그죠? 그래서 여기를 2로 묶을 수 있죠. 2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그죠?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그죠? 자, 그럼 얘가 7인데.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7로 이렇게 묶이잖아. 다. 끝났죠. 7에 되십니다. 오케이? 자, 7이므로, 그죠? 맞죠? 여기는 2의 k 플러스 2승이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2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돼요? 여기가 뭐였죠? 위의 식이랑 다를 게 뭐야? 여기서 2의 k 플러스 1승은, 오케이? 아, 여기 있네. 7은, 굳이 왜 이렇게 하지, 이 새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7은 더하기, 아니 빼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7이고요 2의 k 플러스 1승이고요 5번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귀납 엔딩. 알겠어요. 오케이?